월간 윤종신 씨는요, 제가 2010년에 그 해가 데뷔한 지 20년이 되던 해였는데, 그때 제가 앨범을 매년 뭐 1, 2년에 한 번씩 내다가, 1년에 한두 번 내는 앨범들이 결국 2, 3개월 안에 소진되고, 그리고 또 기억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끔씩 내는 앨범에 대한 그제 음악적 표현 형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매달 음악을 발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벌써 5년이 됐고, 그한 60곡 정도의 음원이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5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윤종신의 음악 발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지만 사실은 1년에 20곡씩 발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20곡짜리 앨범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건데, 음악을 하거나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칙성, 그리고 어떤 매월 이렇게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한 달에 여러 번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이나 작품으로 안 옮긴 것뿐이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게으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작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창작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란 저만의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한 달에 하나 정도만 생각해내면 되니까 예전에 한 달에 여러 번 떠올리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게 생각을 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성실함과도 직결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완벽한 셋업이 됐던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월간 주종신의 가장 큰 매력은 하면서 계속 한 달씩 해나가면서 아이디어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미 지난해, 그리고 이미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쌓여왔던 아이디어, 축적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음원들도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갈수록 좀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운 좋으면 히트곡도 나오고, 뭐 호평과 호평을 섞어서 받으면서 제 음악에 대해서 아, 이런 건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건 대중들이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통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트렌드도 굉장히 반영이 어떤 땐 됐다가, 어쩔 땐또 옛날 것에 대한 시도도 했다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실험실이기도 하고, 연구소이기도 한게 바로 월간 유중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 노하우들이 쌓여가면서, 저도 발전이 되는? 아, 이거는 처음에 그 당시 이제 뮤직비디오는 원래 없던 아이템이었어요. 그냥 가끔 특별하게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요거는 릴리즈에 힘을 좀더 마케팅에 신경 쓸때 정도만 찍었다가 오프비트라는 팀을 만나면서 매월 뮤직비디오를 간단한 아이템으로 찍자라는 뮤직비디오가 생기면서 월간 중심이 음악 외에 비주얼 콘텐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한데 모아서 볼수 있는 뭐가 없을까? 또 음악적 설명을 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크레딧 이런 것들을 같이 부가해서 한눈에 볼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매거진 앱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오프비트와 매거진 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원 시장에 노래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 음원에 관련된 윤종신의 창작 작업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볼수 있는 매거진 앱이, 무료 앱이 생기면서 단순히 음악이 아닌 문화 콘텐츠? 아니면 좀 멀티 콘텐츠적인 느낌의 부산물이 나오게 된 거죠. 결정체가. 그래서 월간 유종신은 월간 유종신 앱을 보면 다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곡을 쓰게 됐고, 이 음악을 왜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을 왜이 노래에 초청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알수 있는, 네. 그런 최종 결과물이 하나, 매거진 앱이라는 그 최종 결과물이 하나 나왔고, 그게 이제 월간 주종신이 계속 디벨롭이 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가장 큰 형태가 된것 같아요.
아, 이거는 월간유종신은 하다 보니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뒤늦게 아신 분들은 컨텐츠가 엄청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알고 차곡차곡 초반부터 훑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았던 것들을 보기도 하고 컨텐츠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는 그런 매력에 빠지시기도 하고요. 초반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사실 초반에 월간정신 초반에 좋아했던 분들은 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매달 음악을 내준다지. 네, 그래서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컨텐츠 수는 작지만 한 매달 좀 보는 맛으로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가 아카이빙이 꽤된 상태에서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최근 거를 보다가 음원 사이트나 또 아니면 매거진 앱에 들어가면 쭉 아카이빙이 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보는 맛으로 또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기다리게 되고 흔히 말하는 윤종신의 팬이라는 느낌보다는 월간 윤종신의 구독자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형태로 다른 가수들과는 다른 형태로 문화를 배출하면서 살고 있는 창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간 윤종신이라는 것 자체가 SNS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죠.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는 마케팅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1인 미디어. 월간 윤종신이라는 윤종신은 저런 식으로 자기 컨텐츠를 배출해 나간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서 저 사람의 윤종신이라는 것 자체가 1인 미디어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그 사람들의 크루들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음악을 만들고 살아가는지조차도 거기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간 윤종신을 계속 본다는 거는 윤종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국 보게 되는 거거든요. 윤종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은 윤종신이라는 어떤 컬처를, 문화를 그냥 규칙성을 가지면서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싫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동화되어 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점. 네, 그래서 저는 좀더 시간이 갈수록 좋은 배경 안에서 제 문화를, 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33이라는 회색도시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고요. 윤종신, 월간 윤종신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든 음악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음악의 소재도 다양하게 하고 저에게 창작에 대한 모티브를 주는 어떤 존재라도 저에게 제의가 온다면 저와 뜻이 맞는다면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내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8월호에는 출판사에서 제의가 왔지만 왔고 그것도 저한테는 좋은 모티브였고 어쨌든 매월 창작물에 모티브를 주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이거든요. 출판사가 한번 저에게 소재를 준 거고, 이번에는 게임 회사가 저한테 제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어쨌든 소재도 어떻게 고갈될 수도 있고, 소재가 또 뻔할 수도 있는데, 역시 또 다른 저에게 창작적 영감을 줄수 있는 존재들이 저에게 제의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월간 종시 9월호는 게임 회사였고, 회색 도시라는 게임이고, 회색 도시라는 그 어감부터 시작하고 제가 게임을 좀 해보고 느낀 여러 가지 그 창작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모티브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 게임은 요번 9월호의 소재는 회색 도시 안에서의 매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도 계속 선택을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어나서 이거 먼저 하느냐, 저거 먼저 하느냐.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색 도시라는 노래를 만들어 봤고, 그 안에는 40대 한 남자가 살아가는, 좋은 관성도 있지만, 좀안 좋은 관성. 예. 그냥 하나하나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냥 관성 때문에 40대, 50대, 60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좀 서글픈, 조금은 좀 암울한
40대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20대를 살고 있는 굉장히 패기 있게 살고 있는 래퍼 스윙스와 함께 한번 꾸며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가사 속 내용은 게임과는 무관합니다. 사실 그냥 게임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저 나름대로의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단상을 조금은 암울했던 암울한 그리고 조금은 안 좋, 조금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요 9월호에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스윙스는 저처럼 40대가 가지는 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좀 무책임한 관성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충분히 있는 친구고 아직은 자기 삶에 대한 개척 초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40대 중반인 종신이 형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나와 너의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되게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랩의 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했는데 잘 알아듣고 퍼포먼스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20대와 40대는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회색도시라는 그 표현 제가 요번에 제목으로 했던 회색도시 안에서 다른 느낌으로 살아가는 20대, 40대 그 느낌을 정말 대조되게 제목 제 노래와 그의 랩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서 20대 후반인 스윙스조차도 내 얘기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20대 후반 지금 최대 굉장히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와중에서 조금씩 자기도 이 노래 속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 40대 주인공하고 그렇게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좀 자신감 없는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40, 20대는 왠지 굴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데 사실 속마음은 20대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색도시라는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는 회색이 사실 굉장히 멋진 색깔인데 회색이 주는 좀 암울함 그리고 좀 비관적인 느낌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재밌는 면도 있고 그리고 계속 좀 하다가 중간중간 끊어서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그래픽이나 이게 좀 디테일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추리해서 보는 맛 우리는 막 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과격한 걸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좀 그림도 보면서 터칭해가면서 그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는 추리해서 넘어가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게 나온 것 같아요. 비율이 만화라서 그런지 네, 그런 것도 좋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캐릭터로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40대 아닌 것처럼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20대처럼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 이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링크가 아마 될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월간 윤종신 앱과 그리고 회색도시2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다운받으셔서 멋지게 월간 윤종신 그리고 회색도시2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